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예진 강사입니다. 강의는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의가 저한테 들어오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제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 그걸 저는 좀 발로 뛰는 홍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가서 홍보도 될 수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 또는 저라는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걸 기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했을 때 아 그거 보고 그래 우리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강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해야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프리랜서 막 시작했을 때 강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되게 많은 제안서를 메일로 많이 드렸었어요. 메일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보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인사 카페,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 같은 데 가면 강의 의뢰, 뭐 어떤 강사님 구합니다. 이런 글들이 꽤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분의 뭐 메일, 주소나 쪽지 같은 것들을 보고 바로 그거에 맞는 제안서를 작업을 해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보니까 메일에 정말 많은 제안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답변은 거의 안 오고 100개 보내면 한 두세 개 정도가 성사되는 정도? 저는 그 당시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 이렇게 보내니까 연락이 오네, 반응이 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또 조금씩 주로 연락하는 고객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연결됐던 고객사들은 최소한 2년, 3년 그런 걸 꾸준히 불러주시거든요. 그럼 굉장히 고마운 고객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뛰는 홍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굳이 발로 뛰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온라인에서 나를 브랜딩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SNS에다가 나의 컨텐츠나 나의 강사로서의 그런 모습들, 강의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놓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나의 영업사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발로 뛰는 홍보도 좋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SNS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영업사원의 역할을 해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저의 강사로서의 포트폴리오와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강의 의뢰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아니어도요. 뭐 카페라던가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밴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요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들도 많이 있잖아요. HRD 담당자들 모임 채팅방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강사 섭외가 필요한 곳이나 정보가 필요한 곳들은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또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브런치 같은 것도 저는 글을 쓰는 곳이니까 저의 그 컨텐츠들을 올려놓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브런치에 지금은 거의 글을 안 올리는데 초반에 글을 올렸을 때 바로 연락이 왔었어요. 협회지라고 하나요? 그런 잡지 같은데 여기 쓰신 이 글, 브런치 글을 등재를 해도 되냐. 그래서 기고료를 받고 등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강의로 연결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다양한 루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런치도 하나의 뭐 기고가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강의가 될 수 있고 밴드에서의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카페 활동이라던가 나만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고 또 유튜브는 또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이 강사 손예진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놓으시면 반응이 오거든요. 저는 구독자가 5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강의 의뢰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요새는 기사 또는 뭐 어떤 잡지, HR 관련된 잡지에다가 강사들이나 강사가 해당되어 있는 회사에 그런 홍보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건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 강사들을 보니까 실제 그런 잡지에 기고를 하거나 또는 홍보료를 좀 내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영업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진 않아서 확실하게 얼마인지 또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인들 소개도 꽤 많이 이뤄져요. 뭐 주변에 담당 고객사였던 분이 아 제가 어디 소개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지인들끼리도 서로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프리랜서 하시면서 아 이런 강의권 있는데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협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내가 강의를 좀 잘해야 돼요. 물론 강의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강사로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는 거. 그것이 전제거든요. 아무리 소개를 해주고 아무리 홍보자료가 잘 돼서 채택이 돼도 좋은 실력과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정말 실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어떻게 들어와요? 라는 질문에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채널 또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될까? 나한테 맞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뭐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하지 않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습관에 맞춰서 또는 좀더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된 지금의 상태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는 방법, 그리고 좀 필요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완을 해서 어떻게 나의 강의를 홍보하고 강의를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